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가족별로 계수하고 그들이 맡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명령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 명령에 대해서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자녀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게르손 가족의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된 자녀들이 7,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고핫 자손은 8,600명, 34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은 6,200명이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열두 지파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하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레위 지파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30세 이상 50세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이 레위 지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전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민수기 4장은 그 사람들의 숫자를 그렇게 일일이 계수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서는 2,630명, 그리고 고핫 자손에서는 2,750명, 무라리 자손에서는 3,200명이 30세 이상 50세까지 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 모두를 합치면 약 8,500명이 성전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 출애굽기 말씀을 쭉 묵상을 해서 성막의 대충 정확한 크기는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그 측량대로 하나님이 치수대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서 성막의 크기를 대략 짐작을 합니다. 성막의 크기가 눈으로 가늠하건대 우리 지금 요 본당 크기보다 길이적으로 요 성소만큼 정도 요 정도 길이가 더 포함되어 있는 길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폭은 우리 교회 정도 요 폭 정도 되는 그것이 이제 성막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둘레에는 휘장을 쭉 쳐가지고 성막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휘장과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막을 덮는 덮개들, 널판들, 기둥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법궤, 등대, 떡상,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쭉 놓여져 있는 거죠. 성소 전체를 합쳐봐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집기만큼도 되지 않는 것이 성막의 부피고 크기고 집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데 택한 사람이 8,5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성막에 비해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 8,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의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데 소용이 되고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창성한 지파로 만드신 까닭은 오직 작아 보일지 몰라도 성막에 대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출애굽으로 따진다고 하면, 애굽 시대로부터 한다고 하면 약 한 500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그 출생하는 레위 그 출생으로부터 그리고 출애굽하는 애굽에서의 430년을 포함하면 약 한 500년 정도 레위 지파 가문이 번성하게 된 것이죠.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생각했던 것들은 너희들은 오직 성막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민족의 영웅을 만들고 사회적 영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성전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레위 지파 가운데에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론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리암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가졌던 생각은 내가 민족의 영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모세 마음속에 자리 잡지는 않았을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눌합니다. 저는 지식도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내 표현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고 아론을 모세의 파트너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아론도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이 잠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지휘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때 아론의 생각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민족의 영웅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 민족의 정치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혹시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왕궁에 갔을 때 실제적으로 그의 젖 유모로 어머니를 소개하고 모세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리암이 출애굽 과정에서 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그 히브리 여인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탁월한 지도적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들 마음속에 출애굽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민족의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는 오직 성전에 봉사할 책임이 있고 내가 너희들을 택한 그 까닭은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이전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거기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들을 전부 포기하게 됩니다. 오직 내게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고 생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지파 개수로 따져 올라가도 야곱으로부터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보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간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레위 지파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이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생각했던 결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말씀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 민수기서 내용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운반하라는 것입니다. 운반하라. 무엇을 운반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게 되면 얼른 성막을 거두어서 지파별로 그 성막을 어깨에 메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성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늘 성막을 운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성막을 운반해 가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